요즘 준수 씨하고 뭐 있지? 왜 신세과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그래? 뭐 헛것 본 거 아니에요? 나 내 발로 탔는데? 그니까 자기가 그 차 왜 타냐고. 아 서력전 때문에 방송 관련해서 뭐 물어볼 거 있대서요. 누가 작가 아니랄까 봐 둘러대는 거는 대한민국 최고지. 그래서 준수 씨 차 타고 의논 많이 했겠네. 뭐래? 뭐 그 갯벌로 야외 촬영 가는 거. 확실히 준수 씨가 가겠대? 알잖아요 그 성격. 한 번에 오케이 하는 일 없는 거. 암튼 날짜 빨리 정해야 되니까 지금 연락해봐. 여보세요? 웬일이에요? 나한텐 전화하지 말라더니. 마케토랑 야외 촬영 날짜 때문에 연락드렸어요. 시간 없어서 그런데 다음 주 월화 중에 언제 가능하세요? 아니 어디를 가는데요? 갯벌이라고 했잖아요. 아니 언제? 왜 하고 마는데... 아, 나 얼어 죽으라고? 싫은 고깃배 타든가요. 그럼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? 네, 알았어요. 그 월요일은 바쁘니까 화요일에 가죠. 시간이랑 장소 나오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. 그럼 이만 끊어요. 아, 잠깐만요. 그 임신 초기에 엽산 챙겨 먹어야 하는 거 알죠? 뭐라는 거야, 진짜. 그냥... 왜 그러는데? 아, 나 대표 목소리만 들어도 막 화가 치밀어요. 자기는 그 화가 문제야. 그래서 언제가 좋대? 화요일이요. 어디 가? 물 마시러 가요. 이게 다 뭐야? 임신 초기 엽산 부족은 태아의 신경관 결손, 습관성 유산을 야기할 수 있어. 신작가가 뭐라고 하든 나는 애 아빠로서 도리를 다할 거야. 애 아빠? 그 내 핸드폰 아니에요? 신작가, 나준수가 애 아빠였어?